26, 나 26이구나 이제. 23은 갑자기 왜 나왔어? 나도 24인데. 나 23살인 줄 알았어. 오. 자, 선물. 뭐야 가지고? 하이, 빙그르시니까. 우와, 저러. 이게 이제 오늘 발매된 신발인데 나이키 와플이라고 닉 바우어만이 맨 처음에 신발 만들 때 와플 틀에다가 막 고무 부어가지고 밑창 만들고 밑에 와플처럼 생겼잖아요. 크로플 같은 거지. 그래서 이제 와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신발에다가 해체주인 그 사카이랑 프라그먼트 그러니까 후지와라 이토시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신발입니다. 이게 작년 10월인가? 그때도 나왔었거든요.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랑 달라진 점은 뭐 옆에 완전 메쉬 구멍 송송송 뚫려 있었는데 그게 좀 바뀌었고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고 그리고 원래 여기 텅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키 로고 이렇게 두 개였거든요. 근데 이게 또 프라그먼트 로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. 이게 지금 리셀가가 70만원에서 85만원 사이네. 신발은 되게 이뻐요. 괜찮아. 실착할 신발만 좀 넣는 편입니다. 좀 괜찮다 이건 신을만 하겠다 싶은 것만 저는 실착하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잖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나온 조던, 스캇, 프라그먼트 그렇게 셋이 콜라보한 조던은 가격이 지금 얼마지? 400만원인가?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신발의 컨디션 그러니까 만듦새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절대 그 돈 주고 살 신발이 절대 아니에요. 이게 70만원? 내가 돈 많았으면 샀을까? 돈이 많았다면 내가 이걸 샀을까? 막 여기저기 막 본드! 막 이런데 막 마감도 막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편도 아니고 막 본드 잘못 칠해가지고 막 여기 신발에 조금 붙어있고 이거 얘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 다른 조던들 보면은 막 신발 밑창 옆에 막 본드 살짝씩 새어나오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게 분명 그것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신발을 좀 사고 싶은데 뭘 사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저는 요거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뭐 뉴발 574나 컨버스, 반스 그러니까 막 어느 옷에 입어도 다 괜찮을 만한 그런 신발 있잖아요. 그런 신발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런 걸 사는 거는 좀 뭐 한두 개 포인트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진짜 좋아요.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고 포인트로 주기에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발입니다. 근데 저라면 약간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가거나 신발에는 약간 컬러가 이러니까 좀 맞춰가지고 아래 이제 짧은 숏팬츠 입고 안에 반팔티 하나 입고 위에 맨투맨 이런 거 하나 입어가지고 레이어드 해서 입다가 이제 더우면 위에 거 벗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양말 이런 걸로 포인트 하나 주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처럼 키가 작다고 하면 안 돼.
그러니까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모자, 선글라스, 안경 이런 게 되게 생각보다 큰 지분을 차지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자연스럽게 안경하고 모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아니, 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, 예,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컬러를 약간 좀 비슷하게 맞췄잖아요. 양말에만 포인트 주고 이런 거는 톤 온 톤. 그러니까 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추면 아무래도 키가 크지 않은 점을 좀 커버할 수 있다.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죠. 오늘 밖에 나갔다 왔지? 어. 오늘 비 왔잖아. 신발 더럽겠네. 어. 인정사정 없이 팔고. 그치? 아, 좀 전체적으로 더럽게 팔봐봐. 아, 안 더러워지네? 아니야, 근데 이 정도면 더러워. 흰 부분을 좀 밟아야 돼, 이런데. 아, 아니야, 근데. 아, 밟아, 그냥. 어이구. 그런데 나이키 로고 좀 밟고.